안녕하십니까. 지구과학의 정상을 향한 바람 장풍입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는 고등학교 2학년 내신 대비를 위한 지구과학원 너만봐 OT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일반적으로 OT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강좌에 대한 소개로 우리 풍만이들에게 이제 이렇게 강의를 만들었다. 그래서 이제 서서 이제 막 강의를 소개해야 되는데 장풍이는 조금은 고등학교 2학년에서 지구과학원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과 지구과학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리고 지구과학원 내신 대비를 위한 강의에서 어떤 것들을 요구하는지 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장풍이의 그 SNS 그 스토리를 중심으로 이제 무물보라는 스토리가 있었어요. 거기다가 여러분들에게 답변을 좀 올려놓고 질문을 올려놓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답을 좀 받아보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 그리고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 이런 것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한번 설명을 하면서 우리 하루 동안 이 스토리가 올라가요. 근데 올라가는데 그 하루 동안의 질문이 어마무시했어요. 그 질문들을 한번 이제 간추려보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다는 형식으로 우리 지구과학원 OT 너만바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고1인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고1은 통합과학 하세요. 통합과학 백신으로 빨리 가. 이건 아이디도 얘기해줘야 돼. 아이디가 프리티 걸이에요. 이마에 난 이 가르마를 보면서도 이렇게 잘생겼다는 얘기를 많이 해주나? 우리 흥마 애들이 좀 글을 잘 모르는지 아닌가?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얘들아. 지구과학이 얼마나 재밌는 과목인데! 통합과학이랑 지구과학과 제일 크게 변하는 점은 무엇입니까? 통합과학에 비해서 난이도가 얼마나 높나요? 지구과학, 통합과학에서 지구과학 개념이 어느 정도 연계가 될까요? 라는 것. 여러분들이 지구과학에 대한 그 과목의 특성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죠? 지구과학에 대한 이 정보를 조금 장풍이가 우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지구과학. 여러분들이 아직 지구과학원이라고 하는 내용을 전혀 보지 못했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통합과학에서 이제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이 다 섞여 있는 이 통합과학의 내용을 그만 보다 보니 그 지구과학에 대한 내용이 어느 정도 가늠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이러한 편견도 갖고 있어서 자, 봅시다. 지구과학 개념 많이 어렵습니까? 라는 질문도 있었고요. 자, 질문을 계속 소개해 드릴게요. 지구과학은 문과애들이 다 씹어먹는다는데 사실인가요? 또는 지리를 못하는데 잘할 수 있을까요? 에 대한 질문들이 많았어요. 자,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면서 처음으로 지구과학 1이라고 하는 과학 선택 과목을 배우게 되죠. 얘들아, 지구과학 1은 우선 첫 번째, 이거부터 설명할게요. 자, 통합과학과 많이 겹칩니까? 똑같아요. Nope. 통합과학에 나와 있는 그 지구과학원에 대한 개념을 보시면 우선 얘들아, 직권이라는 거 나오잖아요. 판구조론 나옵니다. 배웠다고 통합과학 시간에. 기억이 안 나지만 판의 경계 배웠어요. 다음 대기대순환 배웁니다. 엘니뇨 라니냐 배우고요. 통합과학이 1단원에서 뭘 배우냐면 원소의 생성을 할 때 별의 진화를 배워요. 그죠? 이 내용이 그대로 지구과학원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통합과학원의 지구과학원의 내용과 지구과학원의 내용이 똑같아요. 좀 더 깊이 있게 배우는 것이 바로 지구과학원입니다. 지구과학원에 대해 크게 세 개의 대단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고체지구, 두 번째 대기와 해양, 세 번째 단원은 우주단원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지구과학원에서 어떤 것들을 두려워하냐면 암기. 암기가 주를 이룬다. 맞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꼭 간과하면 안 되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암기만 한다라고 해서 지구과학원에 대한 성적이 높다?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암기는요, 우리가 이해를 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에요. 그러니 암기를 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암기만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 암기를 한 후에 이해라는 것. 여러분, 자연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암기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과정이 있고 스토리가 있고 어떤 흐름이 있지요. 그런 과정과 현상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된다는 것. 이해를 하기 위해서 무엇이? 용어 정리가 필수입니다. 그러니 지구과학은 얘들아, 암기를 통해서 꼭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어떠한 과목이 있는지 얘들아, 다 어렵습니다.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전부 다 어려워요. 그냥 막연한 두려움으로 여러분들이 자꾸 물러나다 보면 어떠한 것도 이뤄낼 수가 없습니다. 자, 두려움이 생긴다는 거죠. 얘들아, 지금 바로 시작하면 두려움은 사라질 수 있지. 그러니 지구과학 1 지금 차근차근 한번 준비를 해보면 됩니다. 자, 또 이러한 질문도 있었습니다. 겨울방학 때 지구를 어떻게 돌리고 가야 되나요? 자꾸 돌린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또한 물생지 했는데 지구도 방학 때 한번 돌려야 되나요? 물생도 벅찰 것 같아요. 속상하다. 진짜 섭섭해 너. 왜? 야, 물생지를 했는데 물생도 벅찬다. 물생은 겨울방학 때 할 건데 지구과학은 안 해? 어? 하려면 다 같이 하고 안 하려면 다 하지 마!
지구과학은 왜 하는 거야? 지구과학이들 얼마나 재밌는 과목인데. 자, 겨울방학 때부터 여러분들이 시작을 하면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얘들아 그 내신 대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3월 달부터 시작을 해도 무관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시험 범위에 맞춰서 잘 진행을 하고 계획을 세운다면 3월 달부터 시작을 한다라는 것도 얘들아 전혀 무관하다고 장풍이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내신 지구과학원 공부가 수능 지구과학원 공부가 똑같다라는데 시험의 연계성이 큰가요? 라는 질문들. 장풍이가 이거의 답을 말씀해 드릴게요. 수능 지구과학원과 내신 지구과학원 개념은 똑같습니다. 장풍이의 그 수능 개념 강의에 관련된 지존력이라는 강의가 있고요. 그리고 내신 지구과학원 너만 바라는 강의가 있습니다. 이 둘의 개념은 강의가 똑같아요. 근데 내가 왜 내신용 이 지구과학원 너만 바를 제작하게 되었냐면 여러분들이 선택의 폭을 좀 넓히고 싶었어요. 혹시라도 나는 지금 선뜻 수능을 준비하기엔 좀 벅차. 좀 내신용으로 지구과학원을 공부하고 싶다라는 풍마이들이 니즈가 많았기 때문에 장풍이는 내신 대비용 지구과학원 너만 바를 개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개념 강의는 똑같지만 문제에 좀 차이를 두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선택해서 강좌를 수강하면 돼요. 그런데 이 수능 대비용 개념 강의인 지존력은요, 일반적인 지구과학원 모의고사의 문제가 전범위입니다. 시험 범위가 전범위야. 다시 말하면 우리는 내신에선 얘들아 예를 들어 1학기 중간고사는 1단원, 1학기 기말고사는 2단원 이렇게 단원별로 쪼개서 시험 범위가 정해져 있죠. 맞습니까? 그런데 수능은요 모의고사 문제가 1, 2, 3단원 전부 다의 시험 범위입니다. 그러다 보니 수능 문제는 이 단원에 관한 연계성이 큰 그러한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죠. 다시 말하면 2단원의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3단원의 내용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또한 1단원의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3단원의 내용이 2단원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죠. 보기 중에. 그런데 내신 문제는요. 그 시험 범위에 그 단원에 맞는 문제를 출제하다 보니 장풍이는 좀 더 지엽적이고 아주 좀 편협적인 범위가 딱 정해져 있는 그러한 문제를 위주로 지구과학원 너만바에 실어 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제의 차이가 좀 있는 거지 개념의 강의는 똑같다라는 것 명심해 주시고 자 또한 우리가 얘들아 일반적인 내신 문제는요 서술형 문제도 있어야 됩니다. 교과서 탐구 분석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지엽적인 내용을 위해서 얘들아 이런 다양한 좀 구체적인 문제들이 필요했죠. 그래서 너만바 강의에는 이런 것들을 좀 더 포함시켜서 내신에 조금 더 특화하게 만들었다라는 것. 자, 그래서 장풍의 강의 특징을 살펴보면요. 이 내신 대비용 너만바는요. 우선 OX 문제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문항이 좀 더 다양해집니다. 여러분들이 그 강의에 대해서 대부분의 풍마이들이 고등학교 2학년 지구과학원을 아까와 그 편견처럼 처음 시작하는 풍마이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기초 베이스가 없는 풍마이들이 대부분입니다. 아니 거의 다지. 그래서 내신 대비를 위한 학교에서는 전혀 배우지 않는 기초과정인 중등과정부터 통합과학의 내용까지 쫙 끌고 올라와서 지구과학원에 대한 기초와 기본을 잘 다져 놓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뭐 컴퓨터 그래픽이라는 거 너무나 많이 사용하고 있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사용해서 여러분들의 이해력을 높일 것입니다. 자, 그에 따라서 이 강의에 따라서 얘들아 교재도 장풍이가 준비를 했는데 자, 교재를 보시면요. 이 지존력과는 다르게 어떠한 교재가 있느냐? 나만 볼래라는 필기노트가 있습니다. 지존력에는요. 필기노트가 없어요. 그래서 내신을 위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기초 처음에 지구과학원의 내용을 좀 더 탄탄하게 다져보고자 직접 쓸 수 있는 나만 볼래라는 그 부교재가 있고요. 또한 일반적으로 장풍이가 다 나만 쓸래를 썼습니다. 그래서 내 필기가 되어 있는 나만 알레라는 비법 노트도 같이 제공이 되죠. 자, 그리고 또한 이 교재를 보시면 장풍이가 문항 수를 좀 많이 늘렸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뭐 내신 대비용 문제도 있지만 여기에도 신경을 써봤어요. 뭐냐면 요즘에 내신 문제들이 얘들아 기출 문제를 변형해서 문제를 많이 출제합니다. 그래서 학교별 내신 문제뿐만 아니라 모의고사에 있는
기출문제를 변형해서 문제에 더 추가를 하다 보니 문항수가 굉장히 좀 많아졌고 그리고 문제의 강의도 많아지게 됩니다. 기존에 있었던 너만바의 강의보다는 훨씬 더 강좌수가 더 많아졌다는 것이 특징이죠. 자, 그렇다면 이 강의를 언제 오픈하느냐? 12월 29일 날 오픈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노베이스인 친구들이 얘들아 차근차근히 정리할 수 있도록 개념 강의는 35강 그리고 문제풀이도 31강으로 총 66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장풍이는 이 지구과학원 너만바를 제작하면서 그리고 강의하면서 장풍이는 꼭 이러한 강의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있게 이러한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얘들아, 풍만이들아, 내신은 이거 하나면 돼. 라는 마음가짐으로 장풍이가 강의하고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지구과학을 잘 모르는, 그래서 두려움을 갖는 그런 마음가짐을 너무나 깊이 공감하며 암기하면 됩니다. 장풍이 암기법으로 한번 즐겁게 우리 한번 내신부터 수능의 기초까지 한번 잘 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풍만이들 최선을 다하면 최고가 됩니다. 지구과학원 열심히 한번 장풍이랑 부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구과학의 정상을 향한 바람 장풍이었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힘냅시다. 풍만이 포에 퍼.